미국에선 두 달 가까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연방요원과 시위대 간의 물리적 충돌이 이어지자 노란색 옷을 입은 엄마들이 인간 장벽을 만들어 시위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의 벽이 미국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정준현 기자입니다. 노란색 셔츠에 헬멧을 쓴 여성들이 팔짱을 낀 채 울타리 앞으로 이동합니다. 시위대와 연방 요원들 사이에서 인간 방패를 자처한 엄마들입니다.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 현장에 수백 명의 엄마들이 나와 이른바 엄마들의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엄마들의 벽이 처음 등장한 건 지난달 중순 미 서부 포틀랜드시에서 연방 요원들의 강압적 진압에 분노한 수십 명의 엄마들이 시작했습니다. 과잉 진압이 계속되면서 힘을 보태려는 엄마들이 수백, 수천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엄마들의 벽은 텍사스주와 시카고를 비롯한 미 전역의 시위 현장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엄마들에 이어 아빠들과 참전 용사들도 최루탄을 막기 위한 우산과 방패를 들고 시위대에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We can't let them bully us off our own streets as though that's somehow okay. So we have to stand up. 엄마들의 벽은 연방 요원들을 배치해 시위를 막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책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SBS 정준영입니다.